자, 이번 시간은 321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1이 됩니다. 321 도장, 뭐 사실 기타 공사는 안 됩니다. 도장 공사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장 공사에서 먼저 도로의 선택 시 주의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선택 시 주의사항에서는 1번과 2번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하실 것이, 자, 기본 내후성을 고려하자. 자, 그러면 내후성이란 것은 기후에, 자, 외부 외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후성이 약한 페인트는 옥외 쪽에 사용을 하지 말아야 돼. 옥내 쪽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수용성 페인트들, 그리고 뭐 그럼 수성 페인트가 대표인 수용성 페인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바니쉬 같은 거, 니스 있죠. 이런 것들은 옥외 사용에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탕 재료의 성질을 고려하라. 그 바탕 재료에 따라서 도료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 보통 저거 있었죠. 보통 사람도 화장을 뭐 지성 피부야, 건성이야, 중성에 따라서 화장품이 달라지죠. 그거와 같이 이 바탕 재료에 따라 틀려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자, 뭐 해반죽이 있다. 그런 이것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바탕이죠. 이것은 알칼리성 바탕이라는 거예요. 알칼리성 바탕. 그러면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는 사용하시죠. 그러면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이 가능한 것은 이런 수성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에멜전, 에멜전 페인트 있죠? 에멜전 페인트나 뭐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건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성 페인트는 사용하면 안 돼요. 유성 페인트를 이 알칼리성 바탕에 칠하면요, 색깔 변색이 돼요.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부적합한 거예요. 유성 페인트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목재, 일단 철제 같은 데는 유성 페인트 이런 건 칠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수성 페인트 칠하면 녹슬죠. 그래서 그 개념을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그 개념 정도만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하부에 도장 일반사항이 나옵니다. 자, 도장 작업을 중지해야 될 때, 특히 강풍 시 외부 도장 작업은 중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온일 때, 자, 온도가 낮고, 보통 지온은 5도씨를 기준 많이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시 기준은 85%가 기본입니다. 85%. 이럴 때 작업을 중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작업 중지해야 되죠. 뭐 그런 건 상식이니까 얘기 안 써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야간 작업을 중지해야 돼요. 보통 인공 조명 아래에서 색을 칠하게 되면 색깔 구별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원색들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색깔이 원색 계열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을 조색해서 우리가 색깔을 만들잖아요. 그런 색들은 인공 조명 아래에서 보게 되면 색깔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은 색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중지하자 이 뜻입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균열이 약이 식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건조제 사용은 금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막은 얇게 여러 번 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두껍게 칠하는 것보다는 초벌칠, 초벌칠을 하도라고 표현해요. 초벌칠을 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식입니다. 충분히 건조를 식이고 나서 재벌칠 중도를 하게 됩니다. 재벌칠 중도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충분히 건조식입니다. 충분히 건조를 식이고 나서 정벌칠 상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벌칠 상도 얇게 여러 번 칠해 주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건조식이 돼요.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는데 다음 칠을 하면 도막이 균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도장 후 서서히 건조식에 대해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사항에서는 우리가 기본 4번을 기억하시면 돼.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게 해서 연한 색에서, 자, 그래서 초벌 칠일 때 연한 색으로 하고 색을 바꾸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벌 칠 쪽으로 진한 색을 칠해서 칠하는 횟수를 구분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초벌, 재벌, 하도, 중도, 상도는 아파트 건축물을 만들 때 처음에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두면, 그래서 이거는 주의할 것이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할 때는 한 번만 해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제 가다 사용이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알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자, 유성분의 비율이 많으면 건조가 느려서 균열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생기고요. 재벌 피막은 연약하고, 초벌은 연약하고 재벌 피막이 강인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색 도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면에 탄력성이 적은 도료 사용했을 때 균열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성 페인트는, 자, 네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유성 페인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건성료 유성분이죠. 기름 성분이고, 알료는 색깔 넣어주는 거고, 도막을 건조시키는 건조제, 그리고 점도 조절을 위해서 넣는 희석제,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유성 페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성 바탕에는 부적합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히 이 기름 성분, 유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유성분의 비율이, 유성분의 비율이 증가가 되면, 자, 강택은 좋아집니다. 강택 좋아지고, 보통 내구력 좋아집니다. 내구성은 증가가 됩니다. 내구성.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이 내구성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유성 비율이 많은 강택이나 내구성은 좋아지는데 건조가 느려지는 거예요. 건조가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이 유성 페인트. 그리고 유성 페인트는 사용 못하는 데가 알칼리성 바탕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이야기 안 했구나. 고열. 그래서 알칼리성 바탕에 부적합하고, 알칼리성 바탕하고, 여기하고, 이제 고열을 받는 장소, 고열을 받는 장소, 이런 데는 부적합합니다. 그 측면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가 단점이,
수성 페인트는 네알칼리도료죠. 네알칼리도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바탕에 칠할 수 있는데 수성 페인트의 단점은 이거죠. 자, 이 내구성이나 내후성이 떨어지죠. 내후성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옥외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옥내용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옥내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옥외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성 페인트가 바로 여기에다가 약간의 오일하고 합성수지를 첨가해서 만든 게 에멜션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에멜션 페인트가 우리가 옥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외벽면에 바르는 페인트가 에멜션 페인트예요. 에멜션 페인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름 바니쉬 니스죠. 기름 바니쉬. 바니쉬. 속칭 니스라고, 유성 니스라고 하는 거죠. 니스. 기름 바니쉬. 바니쉬가 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투명도료가 되죠. 투명도료로서. 자, 일반적으로 이 바니쉬는, 기름 바니쉬는 내후성이 떨어져요. 내후성이 약하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부적합하죠. 옥외용으로 부적합한 페인트가 자 도료가 됩니다. 특히 이제 기름 바니쉬는 투명도로가 되다 보니까 밑에다가 착색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스테인 개념, 뭐 오일 스테인도 있고 수성 스테인. 그래서 목재 바탕에다 색을 넣는 거죠. 그것을 보통 착색질을 스테인 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그 밑에 에나멜 페인트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냈었죠. 에나멜 페인트. 자, 에나멜 페인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에나멜 페인트. 이거는 기름 바니쉬, 기름이 유성이죠. 유성. 그래서 바니쉬, 자, 이 니스하고 알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페인트가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나멜 페인트는 강택도 좋고 도막도 견고하죠. 도막 견고한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 에나멜 페인트의 장점은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 게 금속 바탕에 적합한 것이 에나멜 페인트로서 건조는 유성 페인트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고품질하고 단가는 좀 높죠. 에나멜 페인트. 자, 그리고 뭐 이제 농막이 도료에서 대표적인 강명단. 강명단이 철제의 농막이 도료죠. 철제 농막이 도료로 뭐 강명단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징크로메이트. 자, 징크로메이트는 이거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자, 보통 초벌질 농막이 도료, 초벌질 농막이 도료 많이 사용된 것이 징크로메이트가 됩니다. 뭐 구분 간략히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자, 바른공법. 자, 솔칠 개념이 불칠이죠. 솔칠이, 자, 부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솔칠이, 자, 부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칠이 부칠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하면 되고, 이때, 자, 이 틀은 빳빳한 돼지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롤라질은 이게 롤라입니까? 이렇게 된 거. 얘가 도장 속도가 빠르죠. 솔칠보다는. 이렇게 해서 칠하는 거. 그러면 자, 그냥 솔칠이나 이런 붓칠이나 또는 롤라질은 도막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뿜칠은 스프레이건으로 뿌리는 게 뿜칠이죠. 그래서 이제 뿜칠은 우리가 이겁니다. 스프레이건을 도면의 원칙은 자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게 뿌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뿌릴 때 이제 약간 겹쳐서 운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거리는 30cm 이격식이고, 압력도 적정 압력으로 뿌리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용어상 보시면 가사시간 나옵니다. 다경 이상의 도로에서 우리가 혼합했을 때 계란화 경화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이 바로 가사시간이 됩니다. 가사시간 개념 기억을 해두시고, 자, 눈먹임이하고 퍼티하고 2번에 눈먹임이 있고, 자, 거기 9번에 퍼티 개념이 있습니다. 눈먹임은 목부바탕에 뭐 도관이나 옹이, 갈라짐 이런 걸 해서 구멍이나 이런 갈라짐 틈이 생기죠. 이걸 메워주는 작업하는 것이 눈먹임입니다. 그 반면에, 자, 퍼티 개념, 9번의 퍼티는, 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균열이나 이런 파임이 있죠. 그것을 평평함을 유지해서 살붙이며 도로 바르는 것을 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할 때 빠대칠, 빠다칠한다는 소리가 바로 퍼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도막 두께 정리해 두시고, 건조 경한 후입니다. 경화 전이 아니라 경한 후에, 자, 우리가 경한 후에 도막 두께 전이 아닙니다. 경화 전이 아니라 경한 후에 도막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상도는 아까 했죠. 마무리 작업. 정밀질이 상도고, 하도가 물체 바탕에 치는 게 하도입니다. 그리고 7번에 조색 개념이 나오죠. 자, 몇 가지 색을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에서 희망의 색이 되도록 작업을 쉽게 색깔 섞는 것이 뭐다? 조색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희석제나죠. 도로의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바탕에, 자, 여기서 이제 명시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휘발성 액체죠. 도로의 유동성을 증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점도를 조절하겠다, 그죠? 점도를 조절하겠다. 이것이 바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석제는 뭐 대표적으로 시너를 많이 쓰고 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둘 하도는 프라이머 질, 자, 물체 바탕에 직접 칠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상에서 정리할까, 도장의 배합 비율은 어디에서 나오든 도장은 무슨 건 질량비예요. 자, 용적비로 가서는 안된 질량비가 돼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건조시간. 건조시간이라는 것은, 자, 온도 20도시, 도막 양생시간을 건조시간에 온도는 20도씨고 습도가 대략 75%일 때, 이때가 도막 양생의 최적 조건이거든요. 20도씨 습도 75%가, 사람은 별로 습도가 75면 조금 높죠. 그런데 도막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양생 조건이. 그래서 이때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죠. 도막 양생 시간이 건조 시간이 됩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환경과 기상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저온은 5도씨 미만이 저온이죠. 이럴 때나, 그리고 다섯 개념은 85% 기준이 되겠죠. 초과될 때는, 당연히 비가 오고 눈 오고 이럴 때는 안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도장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27페이지. 자, 마감된 금속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테인리스 강은요, 녹안 썰죠. 그리고 도금된 표면 이런 데 녹슬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도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움직이는 분목이나 라벨 이런 건할 필요 없죠. 그래서 기차 밖에도 도장 안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있죠, 자전거 체인 같은데 그 기어 있죠. 거기 도장 안 하잖아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연성 도로 보관 및 장소는, 보통 도로는 가연성이 많이, 수성 관련된, 수용성 관련된 것 빼고는 거의 가연성이 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연성 도로 보관 장소로, 원칙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독립 기역 나오죠?
독립된 단층금으로서 다른 거 1.5m 떨어져서 우리가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용 창고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니은에 건물 내 일부를 도료 저장소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내하 구조나 방하 구조로 구획된 우리가 장소를 선택해 주면 된다. 그러면 얘는 구조가 나와야 돼요. 재료가 아닌 구조가 나와야 돼요. 구조.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불은 재료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구조의 구조. 일단은. 그리고 자, 디귿 보시면 지붕은 불연재로 하라. 불연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불연재라고 해요. 기억하시죠? 불연재고요.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은 난연재, 난연재가 아닌 불연재가 되고, 그리고 천장을 아예 설치를 안 합니다. 천장은. 그리고 천장은 설치를 아예 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겁니다. 재료가, 지붕 재료가 불연재로 쓰다는 겁니다. 제발 또 천장을 불연재로 한다 해서 불연재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천장은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써야 돼요. 침투성이 있으면 휘발성이 다 침투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없는 재료를 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하단 유해물질이 나오죠. 어린이 활동 공간은 조의하자. 그래서 돌연 중공성, 낙하도면 수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합이 질량 분율로 0.1% 이하가 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체크하세요. 0.1%. 질량 분율로 0.1% 이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0.1%. 그럼 어린애들은 특히 손이 입으로 자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시공공정에서 방청도다. 뭐 자주 언급되고 있죠. 1번 처음 1회 농막이든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이면 이제 얘는 가공 조립 전 체크하시면 돼요. 도장의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자 화학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거는 녹 제거 직후에 하면 돼. 녹들기 직후에 녹 제거 직후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고 그 개념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해 두실 거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어디를 잠깐 보시는 거면 페이지 330페이지 보면 여기 나오죠. 7번에 플라스트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 만들기 나오죠. 그래서 그 1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 바탕재료 온도 20도씩 기준에서 약 28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줘야 돼요. 이때 표면 함유율은 7%가 됩니다. 알칼리도는 pH 9 이하가 이상적인 상태네. 그래서 특히 표면 함수율에서 조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표면 함수율에서 얘는 7%에 표면 함수율 7%입니다. 그러면 함수율에서 왜 함수 상태 헷갈릴 수 있는가 하면 방수 공사에서 우리가 함수 상태 있죠? 방수 공사에서 함수 상태는 건조 상태일 때 몇 프로? 10%였죠. 수변 상태일 때는 30%인데 그 10%가 자꾸 생각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도장에서는 명심하세요. 7% 이하가 돼야 돼요. 7%. 방수에서 10% 이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7%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알칼리도는 pH는 뭐다? 9 이하가 이상적인 상태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하실 거, 거기 5번에 특수도작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 5% 염산액이, 여기에서 5% 염산액이 돼요. 자, 그럼 보통 이겁니다. 자, 조적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저런 거 있죠? 이제 공사할 때, 이제 벽면을 갖다가 청소하고 보수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처리할 때 있죠? 그때는 염산이, 묽은 염산이 3% 염산액인데, 여기에서는 5%가 됩니다. 5% 염산액. 뭐, 아니면 기타 청소 전용 용제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는 정확히 해 두십시오. 핵심 정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염 도금면 바탕 만들기 나오죠. 요거는 저 2번하고 철제면 바탕하고 꼭 비교해 두셔야 돼요.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하고 철제면 바탕 만들기 주의하죠. 그러면 아연은 우리가 바탕재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합니다. 설치 후입니다. 아연은 후입니다. 아연은 후. 근데 철제면은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뭐다? 조립 전입니다. 철제는 조립 전. 조립전을 체크하시고, 그런데, 자, 이제,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 위해서는 바탕재 설치 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9번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3번에 경금속이나 동학금면은 전부 다 철제면 바탕 만들기 준한다. 그러니까 똑같죠? 바탕재 조립전이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공법 해놨죠? 뭐 붓도장이 소리락 했죠? 롤라도장 둘 다 속도는 롤라가 빠릅니다. 큰 면에 유리하죠? 근데 둘 다 단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막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도료 바른 부분이 두껍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얇아지죠. 그래서 도막 두께가 일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서 적어 보시고, 자, 스프레이 도장공법 나오죠? 도장, 방법 부분이 4번에 나와요. 330 스프레이 도장. 그래서 먼저 도장 거리는 이격 거리가, 측정 거리가 300mm, 30cm가 표준이란 거예요. 압력에 따라 가감은 가능하다는 거고, 그 점 알아두고, 그 다음에 2번은 겹쳐서 운행하라, 이게.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하고, 3번 체크하시 짧고 좋잖아요. 이런 건 질문이죠. 각계 스프의 방, 전해 방향의 직각이에요. 그러면 하도 초벌치를 이렇게 X축으로 진행하면, 재벌치를 때는 Y축으로, 직각으로 우리가 운행을 해주자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 농막이 도장, 방층 도장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뭐 동일합니다. 처음 1일째 농막이 도장, 가공, 조립 전에 도장함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하단에 수성도료 도장 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5도씨 이하의 온도에선 도장 시 균열이나 도막이 자 형성이 잘안 돼요. 그래서 작업을 중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도씨. 모르면 기본, 5도씨가 기본 베이스예요. 자, 저것만 주시면 돼. 용접은 작업을 중지할 때가 마이너스 20도씨고, 그리고 보통 작업 중에 5도씨가 많죠. 그런데, 자, 보통, 이 시방설 쓰시는 교수님들이 상식에 따라서, 법적 상식에 따라 어떤 분은 이하라고 쓰는 분도 있고, 어디에서는 미만이야 쓴 데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5도씨만 잘 기억합니다. 기본은 5도씨 베이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택, 자, 그래서, 우리가 강택수성도 333페이지 봅니다. 그 8번에 보면 강택수성도료 도장시 주의사항 나죠. 이 강택은 예외, 5도씨가 아니에요. 이 강택의 경우는 자, 10도씨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니은 보십시오. 10도씨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열이 도막이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일으킨다. 그러면 강택 수성도료는 10도씨 이하면 안 좋은 거예요. 강택 나는 것은.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씩 기본은 온도는 모르면 기본은 5도씨예요. 5도씨. 강택은 나면 빛이 반짝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10도씨가 됩니다. 그 점 우리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성도료 332페이지 2번 부착성을 구해서 가단 희석은 피해줘야 돼요. 너무 희석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는 수송시 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자, 알카리도 나오죠. 산알카리도는 pH 9 이하가 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모르타라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름철하고 겨울철 두 개, 하절기, 동절기 지금 나누고 있죠? 그럼 차이점이 그잖아. 하절기가 시간이 짧아도 되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양생기간이 짧아도 되겠죠? 그러면 동절기가 일주가 긴 거예요. 그리고 모르타르보다는 콘크리트가 단면이 크죠? 그래서 모르타르가 일주 짧고 콘크리트 일주 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정확히 외우시면 되죠. 모르타르를 외우든 콘크리트를 외우셔가지고 콘크리트가 일주 길다. 모르타르는 일주 짧아만 대주시면 됩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3주, 4주 외우시든지 모르타르를 2주, 3주 외워가지고 콘크리트가 일주 길어진다. 그러면 하절기가 짧고 동절기 길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강택수성도료도 동일하죠? 기억은 똑같아요. 28일 pH9, 뭐 이거는 함수율 7%는 똑같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니은이에요. 그래서 10도씨 이하에서는 도막,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일한 박리 현상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될 수 있으면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개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330조의 건축 적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